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농담으로 봄에 메리 크리스마스, 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던데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작년에 성탄절 송구영신 지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런 때가 왔으니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순식간에 은퇴할 날이 올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순식간에 육체를 땅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가끔 연락이 와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가지를 못하지요.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화도 보내고 가끔 그러는데 아이고 그분이 짱짱했는데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대뜸 드는 생각이 짱짱했는데 돌아가셨구나. 지난번에 터키에 가 있는데도 누가 돌아가셨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봐서 영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빠르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그냥 오늘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새벽에 싱겁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빛나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서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단단히. 지금 어제 32장의 연속선상에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3천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었어. 살인당한 거예요. 그것도 전쟁 나서 죽으면 그나마 그러는데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요 다른 걸로 안 죽는다니까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진으로 나라가 망하는 나라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해요. 로마가 전쟁에 피해서 망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가 태평성대가 오래 가니까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힘이 있고 물질은 물려들어오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적은 귀신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죄만 우리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죄를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귀신이 어찌 우리를 건들겠소. 병들어서 인간은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죄 때문에 불행한 거지.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집안이 왜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졌다. 나라가 홀딱 뒤집어집니다. 어떤 부모가 죄를 지었다. 가정이 깨져버려. 어느 교회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죄를 지었다. 그 교회가 홀딱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로 무너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귀신같이 알고 이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는 간다. 너희들이 가도록 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소리요. 밥은 차려줬어. 자식한테 단단히 화난 아버지가 밥은 차려줬어. 그러나 같이 밥은 안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할 의무는 한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어 너를.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자식한테 할 의무는 해. 내가 너한테 학교 보내주고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주고 내가 너를 굶어 죽지 않게 미성년자니까 내가 보호는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동행하지는 않는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 딱 그것인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 살기야 살겠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더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주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건 다 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거예요. 철없는 이는 좋다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면 너희를 진멸해버릴까 싶어. 32장에서도 큰 고비를 넘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멸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펄펄 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감히 기도를 안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끼리 성숙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인도하신 멀쩡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저가 우리의 신이라 이거는 안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사람이 행동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사람 사이에도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주먹을 치고 싸워도 그 다음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것은 선을 안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말 몇 마디 했는데 영원히 원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극적으로 수습이 됐지만 죄의 후유증은 엄청나게 남았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간단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간단한 일이냐고. 죄는요 반드시 상처기를 내요. 죄는 수습은 돼요. 상처를 아물기는 하지만 자국은 남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의 후유증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유비무환. 유비무환. 화해한다고 화해가 됩니까? 99% 돼. 99%. 가장 잘 돼도 99% 화해. 차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보험회사에서 내 돈 조금만 내니까 완전히 복원해주고 수리해줬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타보면 옛날 차가 아니야. 어디선가 소음이 나고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고 왠지 안 좋아져. 그건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 그러나 사고가 나면 이렇더라. 수습이 엔진도 바꿨고 문짝도 바꿨고 도색도 다시 했지만은 옛날에 그 차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자광성교회의 지혜로운 성도들과 오늘 또 영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온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서 있어요. 항상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목사, 심지어는 은퇴한 목사도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예의일 수 없다. 누구도. 밤에도 낮에도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하늘 위에도 땅속에도 24시간 꿈속에서도 오죽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막인데 제일 좋은 것은 철통같이 막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낙엽 떨어진 걸 어떡하겠어. 쓸어내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번이라도 졌으면 바울은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이나 넘어졌으면 바울은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을 만날 수 없어요. 한 번이라도 넘어졌다면 그러나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 그 디모데 전서 서신서를 남긴 다음에도 또 싸웠어.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중도 탈락이 아니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번이라도 내 믿음이 뚫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이 곱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는 음란을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킬 정도면 그전에도 지켰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지켰다는. 내일이 저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행위는 여전히 있었다.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있는데 먹이 32장에서는 먹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근데 33장에 오니까 저들은 먹이 고든 백성이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집이 센 백성들이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큰 죄냐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사무엘상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사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네 마음대로 판단을 해. 하지 말아면 하지 말지. 왜 이것을 살려갖고 데려오냐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바꿨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꼬박꼬박 주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어떤 신앙에 행위하는 거, 행위하는 것은 쉬워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있다. 내 속사람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죽을 때까지 훈련 받는 거예요. 이것이 돼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나라 목사 중에 몇 명이나 그럴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먹이 고든 백성이니까 너희를 진멸할까 한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가? 응? 이렇게 큰 문제인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정도로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릴 정도로 큰 문제인가? 이게 이렇게 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는 것이 어째서 문제냐? 첫째는 그 사람은 앞으로 변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변하지를 못해. 고집이 센 사람이 변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고집 센 사람은 차가워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 사람만 이러고 있어. 남들은 회개하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뒤집어지는데 이 사람만 이러고 있다니까. 왜? 목이 뻣뻣하니까. 해봐라 이 말이요. 내가 이런 곳에 넘어지겠냐고. 내가 이런 거 이따위로 이런 분위기에 내가 뭐? 내가 변할 줄 아냐고. 이러고 있잖아. 해봐라고. 밖에 집회 가보면요. 별 사람이 많아요. 답이 안 나와. 이러고 앉아있으면. 응?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쓰시겠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고 화난 일이요. 하나님이 지멸해버린다고 그러잖아.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다.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 없는 소리고 단정하는 소리예요. 바울도 꺾었으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신랑이 하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다 잘난 척해도 좋은데 아는 척하는 것도 좋고 잘난 척하는 것도 좋고 처음 간 성지순례 가서도 가이드를 이겨버리는 목사들도 있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다. 가이드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대상이 두 대상이 있대더만.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들하고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 뭐 처음 온 사람들이 가이드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책 보고 와가지고. 그러니 그러면 성지순례 가서 뭘 얻어서 오겠어.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별것 없구만 그래. 별것이 없지. 응. 다 아는 차고 왔으니 무슨 은혜를 받으며 뭘 생고생만 하고 온 거야. 돈만 버리고 비행기에 고생만 하고 온 거야. 헛고생만 하고 오는 거야. 두 번째는 변할 수 없다. 앞으로 희망이 보여야 뭔가 해보지.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임직을 받았는데 임직 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운 게 다가 아니에요. 학교를 입학했는데 입학한 게 다가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게 다가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게 다가 아니에요. 애를 낳았는데 낳은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당자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아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라고. 당자는 이제 둘째 아들의 몫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아버지와 안 불편해져.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이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에요. 딱 아버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애증의 관계야.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 부모의 눈에는 자식을 책임져야 되잖아. 책임지자니 이거 죽겠는 거예요. 책임지자니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라버리자니 아쉽고 두자니 아파 죽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니까요. 모세한테 야 이거 싹 없애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기분만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은.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을 막 하는데 주님이 말하면 진짜 되거든요. 내가 하겠다. 빈소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고 하셔버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모세가 극적으로 사정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이게 사랑이지. 모세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 그럴 마음이 있으셨지. 그럴 마음이 있으셨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섭섭해할지 몰라요.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어쩌냐. 근데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거야.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들어가는 즉시 죽어. 일곱 족속을 무슨 소리 해봅니까?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만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강대한 민족 일곱 족속이 떡 버티고 있어.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광야에서 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다. 하나님 이거 내게 능력 주시며 이거 응답해 주시는데 이거 왜 안 해줍니까? 주지 못한 하나님은 속 터지고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주면 너는 죽어. 너 이거 주면 지옥 가. 너 이거 해결해 주면 교만해져서 지옥 가. 아직도 몸이 뻣뻣한데.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만 했지만 떠날지를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들에게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란다. 5절에 그러시잖아요. 딱 사람 같으신 분들. 네?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이놈 나를 봐.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죠. 딱. 네? 그죠?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무서워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다는 걸 알거든. 그날부터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그래서 광야 사는 동안에 장신구를 떼어서 없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엄청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 일족들이 죽을 뻔했어요. 자식들이 철없이 행동을 해가지고 애초에 세겜 땅에 안 가는 것이었어요. 베델에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야곱은 세겜이 베델인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로 가는 것이 뜻이었어.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때 야곱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그동안에 걸쳐있던 이방인 신과 그리고 금고리를 띄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추격하는 이들이 못 추적하래요. 지켜주셨다. 오늘 딱 그 모습이. 이게 과연 뭘까? 세상입니다. 이건 세상의 문화거든. 애굽의 문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은 세상을 못 버리고 있었어요. 드라빔을 여전히 갖고 있었잖아. 여전히 이것을 치렁치렁 달고 이게 이방의 문화다 이거. 그 땅에 오래 살면서 그거 다 버려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수단이 들어와 있고 방법이 들어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와 있고 청년들에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다고 그것을 떼어내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조건을 다셨죠.
순종했어요. 죽었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너무 잘 만났어요. 모세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겁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겠는 거예요. 또 앞으로 광야에서 살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또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심정 알겠지요. 불평했지요. 원망했지요. 그때마다 피바람이 불었어. 우상 숭배를 급기야 했지요. 목이 곧는다고 하지요. 저게 지금 이러고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은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지만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보신다고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바꿀 생각을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래요. 이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이제 12절부터 무슨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답. 그것이 무슨 확답이냐면 자, 한번 봐요. 13절 봐요.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주님 책임지시오. 앞으로 나는 못 믿겠어. 어떤 짓을 해도 이놈들이 주님은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 너무 애쓰지 말아라. 너 혼자 이렇게 버둥버둥 이제 좀 쉬어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친히 갈게. 내가 함께 해줄게. 이제 그만하고 가자. 이 말이죠. 어? 네. 중보자에게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도 모세가 아직도 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지낸 세월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의 자세를 못 믿겠는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 함께 한다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도장을 찍어요. 모세가. 주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보내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 소리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 함께 한다는 증거를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장 찍어주시오. 그 소리야. 응? 도장 찍어주시오. 본부사 갑시다. 그 소리야. 응? 갑시다. 그러자 주님께서 확증을 보여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나중에 또 읽어보시는데 반석에 서라. 하나님이 반석에 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 하겠다고 하는 확증을 보여줄게. 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반석으로 나와. 내가 너를 만나러 올 거야. 내 영광으로 너를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모세는 안심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떠세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겠죠. 내가 모세를 죽인다고 하지 않았잖아. 너와 다른 민족을 세울게. 근데도 거절했어요. 이 백성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대우나 받고 인정이나 받고 대접이나 받은 게 아니고 툭하면 모세한테 들이댔잖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이게 데리고 왔냐는 거야. 이 모세의 이 에너지. 이것도 에너지가 있고 분별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견딘 거죠.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모세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회막. 그게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11절만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회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요. 아직 성막은 없어요.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밤에. 근데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진을 떠나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별도의 장소에 모세만 혼자 거하러 갔어요. 잘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모세가 걸어 나와가지고 자기의 이 거처를 나와가지고 회막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쭉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둘러서서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 그러면 여호와는 회막 밖에서 모세를 수종을 들어요. 그곳에서는 모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은 골방에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골방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골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길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싸돌아다니니까. 골방을 잊어버리면 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누가 시끄럽게 합니까? 골방 없이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골방을 가진 자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교만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고 남에게 상처 줬다가도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회막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철저히 있어야 우리가 롱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쏟아내기만 하고 무슨 수로 사귀냐고. 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위기를 느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지켜줘야 돼. 쓸데없는 걸로 에너지를 쓰지 말고 우리를 만나러 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내몰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침 빼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실정은 그렇지가 않아. 진을 다 빼버려. 회의 아니라고 진 다 빼버리고 툭 하면 뭐하자 이래가지고는 진을 다 빼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강단이 약해지고 오판을 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의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인간의 야망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나 우리 기도하는 종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회막을 목숨을 걸고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도 단호한 결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뻣뻣함이 있으면 고집이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고집이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여 이 아침에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한정 성장할 수 있는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옛자는 죽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완고하고 목이 뻣뻣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니 주여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방망이로 일으치시고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니 이 못난 자아와 이 완고한 심령을 무슨 수로 이기면 좋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꺾으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꺾으소서. 주여 완고한 나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께서 옥토로 바꾸시사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 닮아가며 성장해가며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은 완고한 백성입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에도 쓰러질 때에도 불평할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날아서 날마다 날마다 회막으로 갑니다. 날마다 날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회막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대면하여 주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께로부터 계략을 받고 주께로부터 진리를 듣고 주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회막이 있기 원합니다. 골방이 있기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골방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막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회막을 지켜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종들을 주소서. 주여 우리가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 앞에 완고하지 않게 하소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주의를 철저히 지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목이 고든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의 고집과 우리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사 죄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교만이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깨닫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형상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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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꺾으소서.